부인도 와 계시군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아, 수고가 너무 많으시네요. 기쁜 소식입니다, 장석현 씨.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게 정말이에요? 아, 그럼요. 정말이지 않고요. HLA 타이핑 검사부터 정밀 검사 모두 끝났습니다. 이식 수술 가능합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석규 씨, 이제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기증자가 어떤 분입니까? 원칙적으로 장기를 기증한 사람과 그 이식받은 사람은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증자 본인도 신원 보호를 요청했고요. 그래도 누군지 알아야 고맙다는 말이라도 전하죠.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빠른 시간 내에 수술 날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설마 이게 꿈은 아니겠죠? 야, 석현아, 너무 잘 됐다. 안 기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실감이 잘 안 나서. 나도 그래. 누군지 자기랑 나랑 애기랑 우리 세 식구 살려주는 거야. 야, 이게 저 꿈은 아니지. 나는 아직도 이제 믿어지지 않는다. 야, 종남아, 우리 서로 한번 꼬집어 보자. 어? 야야, 꿈은 아니다. 아유, 잘 됐다, 석현아. 아유, 내가 가지 마. 여보시오? 엄마, 저예요. 응? 배부르냐? 아주 그냥 목소리에 힘이 찼다. 엄마, 석현이 수술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어떻게? 무엇이야? 아이고야, 잘 됐다. 아이고야, 잘 됐다. 아유, 얘들아! 얼른 나와봐라, 야. 경사 났다. 아, 저, 경사라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게 의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지? 왜? 아이고. 근데 야, 그 사람이 누구라냐? 아이, 왜 우리 석현이한테 간 떼주겠다고 하는 사람 말이오? 어,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그려, 응, 그려. 알았다. 아이고, 야, 너도 욕봤다잉. 그만 들어가거라잉. 우리 연락 줘서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참하니까, 어머니. 아이고, 그럼 저, 우리 석현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이고, 그려. 이제 우리 석현이 살았다. 살았어, 이거. 정말 다행이네요. 아이고, 세상에 감사도 이렇게 감사할 일이 어디가 있다냐. 이 하느님이 보호하사다야. 아이고, 참. 아, 근데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누군지 모른디야. 간 떼주는 사람이 그냥 비밀로도 해달라고 그랬디야. 아니, 소문도 안 내고 준다 합니까? 예.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정말 복 받을 깁니다. 왜 안 밝히지? 나 같으면 당장에 밝히겠다. 너 같으면 간이식 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지. 맞는 말만 하냐? 미안하게. 아무튼 반가운 소식이네요, 언니. 말하면 못하냐? 아이고. 아, 이제 큰 걱정 한 곱이 넘겼어요. 살았다, 살았다. 그래. 여보, 여보. 당신 거기 있었어? 왜 자꾸 들락거려요? 할 때 열쇠 놓고 가요. 아유, 당신 왜 그래? 우린 아직 부부야. 이은솔이는 왜 안 가져와요? 정말 법으로 해결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석현이가 저지경인데 이혼이 다 웬 말이야. 여보, 내가 아주 기쁜 소식 들고 왔어. 당신 열쇠 그냥 놔두면 보람이 있다니까? 어? 석현이 기증자가 나타났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뿐이야. 이제 우리 석현이 살았어, 여보. 걔가 언제는 죽을 병이라도 걸렸어요. 어? 어, 내 맘상에 죽을 병 걸렸다 산 것 같아.
근데 기증자가 누구래요? 응, 저 의사가 뭐 신분을 밝힐 수가 없다 그러네. 어? 야, 익명이 아주 훌륭하고 고마운 분이야, 여보. 어? 기증자 성별 여자다. 남자다. 25살. 27살. 기증 이유. 장석현이 너무 멋있어서 옛날부터 혼자 짝사랑해왔다. 그러다 우연히 장석현의 병을 알게 됐다. 기증의사 밝힘. 아, 말해놓고 보니 너무 질투난다. 누구야 그 여자? 남자는 의리가 있다. 친구를 살리자. 기증의사 밝힘. 자기 친구 중에 누굴 거라고? 나를 위해 기증의사를 밝혔다면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일 거야. 아니, 내 생각엔 여자야. 여자들은 무서워서 엄두를 못 내. 친구라면 당당하게 내가 한다 이놈아 그리고 전면에 나서지. 근데 신분 노출을 안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여자야. 그것도 장석현을 드러내놓고 좋아하지 못하는 여자. 왜 못 드러내냐? 아내가 있는 남자니까. 아내한테 저 뜯길까봐 무서워서. 누군데? 괜찮아, 말해봐요. 다 용서해줄게. 글쎄, 정숙인가? 명옥인가? 지영인가? 신났다. 소설은 네가 썼어. 자기야, 누구든 정말 너무 고맙다. 그치? 나 눈물 나게 고마워. 고맙다는 말만 가지고는 다 표현이 안 돼서 농담했지만 가슴이 뻐근하고 뭉클한 게 나 아직도 꿈만 같고 믿겨지지가 않아. 나도 그래.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받은 만큼 갚자. 자기 수술 잘 돼서 건강해지면 익명의 기증자처럼 우리도 익명으로 베풀 수 있잖아. 그래, 그래야지. 어머니도 아시면 정말 좋아하실 텐데. 아버님이 말씀하셔서 아마 아실 거야. 조만간 한번 오실 것 같아. 무슨 냄새야? 어? 무슨 냄새? 아, 너 샤워 언제 했어? 나한테서 냄새 난다고? 아, 뭐 이 정도 갖고 그래. 이 정도라니. 너 집에 가서 씻고 내일 와. 그 덕에 나도 혼자 좀 편히 쉬게.